시작해 봅시다. 이 시는 좀 눈에 띄는 게 1, 2, 3이라고 해서 파트를 나눠 놨었지? 요 정도에 좀 주목을 해보자.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사실 여기에서의 너는 누군데요? 분수죠. 분수 보고 너라고 이야기를 했네? 의인법 쓰여 있지.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발돋움하고 있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돋움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야? 도약, 상승, 도전. 이런 의미가 있겠지.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고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올라갔는데 너는 왜 자꾸 떨어져야만 하는가? 하강, 추락, 떨어져, 실패, 좌절,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너는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왜 그렇게 실패해야만 할까? 의문형 종결어미 사용하고 있죠. 그리움으로 하여, 그리움으로 하여 발돋움하고 있구나. 발돋움의 이유가 그리움 때문이지. 그리움으로 하여 너는 왜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너는 왜 역삼각형 떨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지고 그래야 하는 걸까?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해야지. 뭐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을까? 이상을 향한, 꿈을 향한 이런 거겠지. 2연으로 넘어갈까요?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무엇을 위해서 초월적 세계에, 이상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초월적, 이상적인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모든 것을 다 바치면 어떠해? 남은 거 하나도 없겠지. 아주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면서 왜 나중에는 결국 최종에는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너는 왜 그렇게 부서져야 할까? 찢어지는 아픔, 뭐가 찢어져? 분수가, 분수의 뭐가? 몸이, 몸만 찢어지면 정신도 같이 찢어지겠지. 찢어지는 아픔, 자아의 분열, 자기 분열을 겪어야만 하는가? 바로 요거 있죠. 자기 분열하는 거,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 누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거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속성, 인간 존재의 본질인 거야. 인간 존재의 본질. 네가 네 스스로에게 보내는 이별의 안타까움, 네가 너에게 이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수가 분수에게. 분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분수는 분수가 자신의 분신인 누구? 튀는 물방울. 튀는 물방울에게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을 가져야만 하는가? 너는 왜너 스스로와 이별하고 헤어져야 할까? 세 번째, 너는 왜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 여기에서의 다른 거는 뭘까? 다른 존재, 혹은 다른 것을 갈구하는 존재, 다른 것을 갈구하는 존재. 혹은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면 1년에선 발돋움 했었는데 어떻게? 반대니까 발돋움 하지 않는 것. 발돋움 하지 않는 것. 발돋움 하지 않으면 초월 세계를, 이상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거고, 발돋움조차 하지 않았다면 뭐도 하지 않았을까? 실패도 하지 않았었겠지. 너 그냥 왜 살면, 왜 그냥 살면 안 돼?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네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떨어지고 부서져도 결국에는 뭐가 돼? 선연한 무지개가 될 거야. 아, 삶의 아름다움 정도 되겠지. 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너는 왜 다시 계속 끝없이 도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거겠죠. 됐을까요? 네. 평소에는 잘 써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요거 가지고 시험 보고 하셔야 될 테니까, 자, 몇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을게요. 어디 있을까? 천천히 살펴볼게. 위에다가 쓸 거예요. 가시에 해당되는 것들. 김춘수의 분수는 형태상 자유시적 서정시예요.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이상 추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죠? 관념적이지. 주지적이야. 생각 엄청 많이 해서 쓰는 걸 거예요. 이 시의 소재는, 이 시의 주제는 끝없이 발돋움하게 하는, 영원한 그리움. 요게 주제가 될 거고. 이 시의 특징에 대해서 보세요 하면은 교과서 저기 누구야? 내신 보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이죠. 특정 시어를 반복합니다. 단계적으로 점층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층한다라는 건 뭐냐? 처음엔 분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분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 분수의 숙명,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분수를 어떤 사람에다가 비유한 거지? 지향하는 바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의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멈추지를 말아야 돼. 네, 여기 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필기 정도는 차근히 해 주시면 되겠지. 가와 나의 공통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가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겠지. 그래도 가는 너무 그렇다고 관념적이어도 나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나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특정 시와 반복하죠. 주제 드러내고 있고.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건데, 나시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탈락.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뭘 음성상징어라 그래요? 소리를 흉내낸 말, 의성어. 모양을 흉내낸 말, 의태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품사로 따지면 부사야, 음성상징어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나? 딱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탈락.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라고요? 들여다본다, 가있다, 넣었으리라, 어이쿠야, 전부 다 문장이, 문장으로 종결이 되죠. 후각적 심상 없죠, 탈락. 그러면 나만 봐도 1번이 답이네. 그러면 확인해야지. 가에서 시상, 시어, 반복되는 거 있어요? 떨어져야 하는가, 흩어져야 하는가, 가져야 하는가, 반복되고 있지. 답은 1번. 26번 확인하러 갈게요.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은 김춘수의 분수, 인간의 본질적,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운명. 뭔데? 꿈꿔요. 소망합니다. 하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운명이지. 분수의 속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분수는 어떻길래? 솟아오르지만 결국엔 추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화자는 상승과 추락을 반복하는 분수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래? 자기 극복과 좌절. 화자는 분수를 자신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화자에게 분수는 초월 의지를 지닌 존재야.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지속하는 모습을
계속 순환성 밑에다가 계속 도전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너가 발돋움한다, 상승.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진다, 하강, 추락. 상승과 추락하는 분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움으로 하여,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라 그랬지? 이상세계에 대한 그리움. 산산이 부서져 흩어진다. 자신의 속성을 초월한 분수. 괜찮지? 잠깐만. 죄송해요. 자신의 속성을 초월하지 못했지. 큰일 날 소리 할 뻔했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속성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좌절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지. 초월하지 못했어요? 분수가 모든 것을 바치고도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어쩌면 이게 본질. 자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좌절하는 분수의 속성.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넌왜 자꾸 그렇게 깨지면서도 도전하고 있어?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수. 화자의 인식을 상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떨어져서 부서진 분수가 무지개로 돼. 너무 좋은데? 무지개로 된다라는 건 결국엔 상승,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솟는다.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좋았어. 답은 2번. 됐을까요? 다음 27번 확인할게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세요. A. 찻잔에 있는 틈 사이는 뭐 했었지? 뜨거운 불김을 견디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죠. 틈 때문에 살수 있었어. 괜찮아. 틈 사이는 콘크리트 건물에도 있고 외부의 시련, 추위, 충격 이런 걸로부터 막아주고 있죠? 좋아. A의 틈 사이는 찻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 C. 틈 사이에 그대와 나. 아, 그대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 사이에 틈이 있어서 서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C에선 깨달았죠. 뭐, 틈도 하나였어. 요렇게 한 세트였어. 그대와 나를 하나 되어 깊어진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맞지? 틈 사이가 B, 콘크리트 건물,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되듯, 인간 사이에서의 틈과 사이는 슬픔과 눈물의 근원? 아니지. 슬픔과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거지. 슬픔과 눈물의 근원이 아니라, 이 틈으로 이겨내는 거니까. A와 B에서 외부의 대상으로 향했던 시선이 C에서 인간관계의 틈 사이로 향합니다.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상황. 이제는 너와 나 사이의 틈과 사이가 나쁜 게 아니야. 화자의 인식이 전환됩니다. 맞죠? 그러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됩니다.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변했습니다. 요렇게 체크해 보면 되겠죠. 답은 4번.